아니 나 풀었는데. 맛있어. 오 맛있다. 상하이보다 맛있어. 오. 뭘 보지? 너 요새 너 나는 뭘 들어볼까? 그 아리나 들어볼까? 응. 나 요새 안 봤거든. 뭐 볼까? 뭐 봐야 돼? 그걸. 뭐? 그걸. 다 안 봤어. 최근 거 보자. 공주 교도 살인 사건. 그래? 왕가나 기이한 데스매치는 뭐야? 이 조명이 맞나 본데?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직접 공방을 운영했다는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인들이 안부를 걱정하는 그 인물은 올해 39살의 이화영. 먼저 하나를 말아놨네? 와 대박이다. 이런 게 좋은 건데. 9살 연상인 남편의 아내이자 9살 어린아이의 엄마인 이화영씨. 손재주가 좋아 주변에서 살림의 고속 소식.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직접 공방을 운영했다는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지인들이 안부를 걱정하는 그 인물은 올해 39살의 이화영씨. 야무진 공방 솜씨가 입소문을 따 지역 소식지에 실릴 정도였다는 이씨는 전직 수학교사라는 이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기지? 사기지? 다 떨어져. 사기지 못하지. 왜 파김치를 줘서 또 내가 공방 솜씨가 입소문을 따 지역 소식지에 실릴 정도였다는 이씨는 전직 수학교사라는 이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다. 9살 연상인 남편의 아내이자 9살 어린아이의 엄마인 이화영씨. 손재주가 좋아 주변에서 살림의 고수로 통했다는 이씨는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지내온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아내. 뉴스 속 그 인물은 따로 말해 이화영씨였습니다. 아 진짜로? 사기관이 피해자로 부르던 남편 박선우씨. 그는 지난해 5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간 선호씨의 죽음을 아내 이씨의 설명대로 수면 중 일어난 돌연사로 알고 있었던 지인들. 하지만 선호씨가 수달 뒤 나온 부검 결과였습니다. 탄산을 안 먹지? 밥은? 그래 떡국에 먹었어. 아니 밥이 났거든. 피부한 말. 외상 없이 집에서 사망한 박선호 씨. 경찰은 처음 그의 죽음을 일반 변사로 추정했지만 부검 결과 반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깔끔해. 그 남자는 한 몸 안에서 공급된 니코틴이 확인된 겁니다. 그 수치는 2.49mg per liter. 지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또 잘하는 지점이다. 그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쉽게 와닿지 않는 수치이지만 흡연 시 혈중 니코틴 농도에 비교해 보면 박선호 씨 몸 안에서 확인된 니코틴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친다면은 한 20개비 정도 담배를 동시에 피워야지 섭취가 가능한 용량이고 저와 같이 고농도일 경우에는
근육마비가 옵니다. 특히 심장이 근육이 많이 들 때는 카디아 어레스트를 해가지고 급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양에 노출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용량이 초과되면 독물이 된다는 니코틴. 우리 몸은 그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내 몸에 안 맞는 거야. 일종의 마약성 물질인 니코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 그 양이 안전수치를 초과하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부정맥과 심정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인 선호 씨 몸 안에서 담배 20개비를 동시에 핀 수치가 확인이 되자 경찰은 니코틴이 희석돼 있는 전자담배 용액에 주목했고 이를 사간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자살이라면 선호 씨가, 타살이라면 범위 근거로 경찰은 남수석에 맡았고 관련된 흔적들을 찾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부터 먹어봤어요. 이 수식에 갖고 그걸 딱 찍어서 냄새 쌓았고 냄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맛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표현을 못할 맛은 있어요. 그리고 좀 아래에요. 혓바닥 끝이. 니코틴은 무색무취이지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몸에서 주사 자국이 없었던 점으로 봐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선호 씨. 그렇다면 아내 이 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마시게 한 걸까? 그에 대한 단서는 선호 씨가 사망하기 전날 그와 통화를 한 동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직장에 출근하고 얼마 뒤부터 내내 복통을 호소했다는 선호 씨. 뭐가 너무 힘든 게 여기는 다. 들어가야 되겠다 하길래 근데 막 뭘 잘못 먹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했어. 와이프가 꿀물에다 미숫가루를 타줘서 먹고 왔는데 꿀이 너무 오래된 거를 타줬나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하기 전날 아침 선호 씨는 아내 화영 씨가 만들어준 꿀을 넣어 탄 미숫가루를 먹었던 겁니다. 만약 미숫가루에 니코틴이 있었다면 달콤한 꿀맛에 화끈한 니코틴의 맛이 감쪽같이 가려졌던 걸까? 경찰은 사망 전날 선호 씨가 마신 이 미숫가루 안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들어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는 범행 수법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 범행 동기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넘게 별 탈 없이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 과연 아내 이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있을까? 사이코메트로가 아니라 프로파일링, 캡처 프로파일링을 돈 때문으로 보고 그거 있습니다. 드라마 나옵니다. 보고 있어? 아니, 이거 안 봐. 1분만 봐. Cause I'm a really in love with you. When I'm looking at pictures of you, I remember moments and my heart feels like new. You've been a big surprise. My soul now feels alive. And now I know the thrill to fall in love. Cause this is real love. I know it's real love. Now I know that we can fly to any distance, any time. Real love. I'm feeling real love. In your eyes.
어제 혈액 검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단 내용을 살펴보면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너 이거 재미없다 하는 거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은 감옥으로 가죠? 감옥 살인 사건으로? 아니 이 씨가 쪽에서 교도소로? 너 교도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는데 왜 내가 교도소를 좋아해? 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교도소? 왜 교도소를 좋아해 내가? 너 진짜 오래 살면서 이소문 올해 3월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 출소를 불과 세 달여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한 상수 씨.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어느 것보다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교도소. 그 안에서 상수 씨는 어쩌다가 온몸이 많이 착각했던 걸까? 아까 뭐라는데? 책값을 받으러 간 공주교도소에서 그냥 죽어도 정말 애통한데 거기서 크레아틴으로 얼굴이 부어서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정말. 상수 씨가 사망하고 며칠 뒤 그런 것도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 처리원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전해드리고 사보스러워가지고 그 여기서 부산대를 올렸는데 다시 상군이었고요. 부산대를 올려서 갔을 때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근무하면 결식교감이라고 두 분이 이제 나와서 병원에 신음을 받는데 약간 호흡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일곱 가지 혈을 걸렸고 도착해서 거기서 그 30분 동안 심폐소생을 하다가 11시 30분에 사망하셨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의식을 잃은 상수 씨가 발견됐다는 것은 7번 방. 당시 그 방에 상수 씨를 포함해 모두 먹고 하나 둘 주고 싶지?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어도 내가 잘 조금만. 눈앞에 벽이 느껴진다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걸 감장 너머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문을 두드려 잘 먹네. 진실이 나좀 밝혀달라고 그러고서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게 틀렸다고 나랑 그 사이에 좀 먹어. 그럼 솔직히 그렇게 앉으시려다 놔두고 지금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안하게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 국물도 죽여주고 그렇게 지난해 12월 20일 뭐야? 예? 호흡이 불안해가지고 갑작스런 비보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는 가족들. 형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니까 아 심장마비 왔나 보구나 해서 저는 그때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교도소에서 후처리 의혹 아니야?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상수 씨 가족들은 그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 몸 딱 봤을 때 아 이건 폭행이구나. 제일 먼저 보였던 건 일반인분들이랑 다르게 이쪽이 이렇게 크게 엉터리 있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진짜 잘라. 상수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